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성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아과가 따로 있듯이 노인분들을 위한 내과적인 질환을 진료하는 노년내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인포괄평가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 기능들이 노인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보기 위한 검사 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인포괄평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인 기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활동 능력, 친구와의 관계 같은 포괄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다리에 힘이 빠졌다든지 서 있기가 힘들다든지 갑작스럽게 소나기 쥐는 힘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악력의 저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근력의 저하가 노인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지기능입니다. 기억력이라든지 보통 대화를 할 때 말이 잘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 신경계 질환 등이 인지기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심리 상태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쉽고 고독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 증상 등이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음에 따라서 근력이 또 약해지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면서 더더욱더 우울해지고 그 과정에서 심장이나 폐기능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들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불안함, 초조함과 같은 심리 상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잘 지켜봐야 돼서요.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근력, 인지기능,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가 노인분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떠한 특정한 약이나 뭐 영양 관련된 보조식품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걸 섭취한다고 해서 내 몸이 확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사회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잘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100개의 약을 드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식습관을 좋게 유지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밝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만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심리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들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좋더라 해서 나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본인에게 맞는 식사,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건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나만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